코로나19 백신, 나는 언제 맞을까?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들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예방주사를 맞게 될 텐데요. 여기 두윤의 가족이 있습니다. 두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유와 두유 동생.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4월에서 6월 사이, 엄마와 아빠는 7월 이후에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고요. 아직 어린 두유 동생은 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몸 건강한 성인인 두유는 대체 언제 백신을 맞게 될까요?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처럼 내가 원할 때 어디서든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외국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백신의 도입과 공급,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해 우선 접종 권장 대상부터 먼저 접종하고 이후 순서대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됐을까요? 2월부터 3월 사이에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이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코로나19 대응요원인 구급대원, 검역관, 역학조사관도 접종 대상입니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요양재활시설 등의 입소자 및 종사자도 1분기에 접종을 받게 되죠. 2분기에는 접종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먼저 1분기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그리고 항공승무원도 접종 대상이죠.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성질환자도 접종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요. 75세 이상 노인들은 4월부터, 65세부터 74세까지 노인들은 6월 중에 백신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접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18에서 64세 사이 성인은 3분기,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과 임산부는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 백신이 들어오는데 내가 원하는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개인이 접종 백신을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물론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도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은 없습니다. 미국은 선택권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이 확보한 물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직접 가서 접종을 받게 되는 경우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RNA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은 보관 장비가 확보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게 되고요.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은 의료진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접종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약 6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11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의 접종 순서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이겠죠?